산타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 특집이 많아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짠! 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1탄!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슬라임 6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시작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첫 번째 슬라임은 군것질 대장 산타 할아버지예요. 사실 이 케이스가 정말 예쁜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폼폼이에 비해서 슬라임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클리어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한 요정도? 폼폼이 슬라임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요즘 랜덤박스라든지 슬라임박스 구입하면서 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초록색 폼폼이 넣을까 했거든요. 오히려 초록색 폼폼이 안 넣고 그냥 흰색 빨간색만 넣었던 게 신의 한수 같아요. 그쵸 여러분? 어 여기 붙었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배달 준비 완료 슬라임인데요. 사실 제가 그렇게 장명 센스가 좋진 않은데 이거 보니까 아무래도 별이어서 그런지 막 산타 할아버지가 밤하늘을 휙휙 막 하면서 배달 준비하는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게 다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일단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은 베이스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아마 부드럽게 늘어날 거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오 역시 진짜 이렇게 부드럽게 늘어나네요. 저는 스팽글 슬라임은 이렇게 누를 때 들리는 그 바스락 미안해요. 좀 너무 별로였다.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좋기 때문에 빨간색보다는 초록색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와 소리가 스팽글은 똑같이 넣었는데 뭔가 초록색이 더 많아 보이는 건 저의 기분 탓인가요? 그러면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슬라임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이에요. 솔직히 이거 만들고 나 좀 잘 만들었는데? 라면서 혼자 완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면은 이렇게 예쁜데 사실 뒷면은 그냥 오도독만 있는 그런 슬라임이에요. 진짜 오도독이 가득 들어가서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는 저에게 지압볼을 선물로 주고 가신 그런 느낌인데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는 이름을 못 지었어요. 그냥 산타 할아버지 구슬 아이스크림 갈게요.
이거 여유분으로 만들어둔 것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한번 같이 섞어볼게요. 역시나 저는 폼볼도 이렇게 좀 가득 채워진 느낌이 좋다 보니까 좀 개인 취향을 많이 반영해서 만들었어요. 다음 거 가시죠. 다섯 번째 슬라임은 채식주의자 루돌프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이렇게 보면 더 예뻐요. 그쵸? 이 위에는 스팽글이랑 과일 토핑을 넣은 거고 아래에는 빨간색 피시볼을 넣은 거거든요. 귀엽죠? 좀 괜찮다. 다음 거 열어볼게요. 여섯 번째 오늘의 마지막 슬라임은 눈꽃 밥 슬라임입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눈꽃 결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PPR갱이를 좀 넣어서 밥, 눈꽃 해서 눈꽃 밥 슬라임이 완성되었어요. 이게 PPR갱이도 들어가 있고 이 눈꽃 결정이 귓가를 탁 하고 자극해 주는데 한 가지 단점이 아파요. 까슬까슬한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눈꽃 결정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클리어 슬라임 양이 너무 적어서 손이 많이 따가운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 요 정도 클리어를 더 넣어볼게요.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안 아프진 않아요. 끝! 여기서 잠깐 광고 있어요. 솔로 천국 커플 지옥 크리스마스 너무 외롭다. 아직도 이렇게 커플 지옥을 외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마켓달파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디자인, 착 붙는 촉감과 풍부한 사운드. 마켓달파 크리스마스 에디션 슬라임 6종 세트가 오늘 하루 199,900원. 이제 마켓달파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슬라임 세트로 메리 크리스마스 마켓달파. 이렇게 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1탄!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슬라임을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크리스마스 특집은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크리스마스 문구점 슬라임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제가 조금 더 모으고 크리스마스 액기 섞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